안녕하세요.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TV 더보기의 유승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유경입니다. 요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길거리에서도 스마트폰 보고 계신 분들 참 많은데요. 네.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 줬지만 중독이 됐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손에서 놓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거북목 증후군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게 되는데 장시간 이런 자세를 유지하면 목이 거북이처럼 앞으로 구부러집니다. 이때 목과 어깨 근육에 영향을 끼쳐서 두통이나 어깨 통증,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모든 정보를 스마트폰에 의지하다 보니까 기억력이나 계산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디지털 치매에 걸릴 수도 있고 작은 화면을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눈이 쉽게 피로해지면서 안구건조증이 생길 위험도 있다니까요. 꼭 필요할 때가 아니라면 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중독이 담배나 알코올 중독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중독으로 발전하기 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스마트폰으로 다 알 수 없는 재밌는 과학 이야기가 함께하는 TV 더보기. 그럼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오늘의 하이라이트 영상부터 준비했는데요. 화면을 통해 확인해보시죠.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오늘의 TV 더보기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코너 전격 해부에서는 날씨나 계절에 알맞은 음악들을 추천해주는 본격 음악 토크 프로그램 날씨와 음악 이야기의 감상 포인트를 분석해봅니다. 두 번째 코너 브루의 명작에서는 YTN 사이언스 명작 다큐멘터리 무한신비 놀라운 과학을 통해 대기오염에 대처하기 위한 과학기술들을 살펴봅니다. 세 번째 코너는 사이언스 타임머신. 이번 주 주제는 비와 햇빛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우산인데요. 우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까지 사이언스 타임머신과 함께 우산의 변천사를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7월 둘째 주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까지 오늘의 TV 더보기 채널 고정. 네, 오늘도 유익한 과학 이야기가 가득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럼 첫 번째 코너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현재 방영 중인 프로그램을 집중 분석해보는 코너 전격 해부 시간입니다. 승민 씨, 네.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을 꼼꼼하게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날씨와 계절에 따라 그 시기에 들으면 딱 좋은 노래를 소개하는 음악 토크 프로그램이죠. 바로 날씨와 음악 이야기입니다. 네, 요즘 같은 여름엔 신나는 댄스곡이 잘 어울리는 것처럼 음악을 고를 때 날씨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날씨와 음악 이야기에선 때마다 듣기 좋은 노래를 추천해주고 또 그 노래의 뮤직비디오를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날씨와 음악 이야기엔 음악을 듣고 또 보는 재미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날씨와 음악 이야기의 감상 포인트에는 무엇이 있을지 전격해보 날씨와 음악 이야기에서 직접 확인해보시죠. 계절과 날씨에 따라 듣기 좋은 음악만을 엄선해서 소개하는 본격 음악 토크쇼 날씨와 음악 이야기. 최신 가요는 물론 추억과 사연이 담겨있는 그때 그 시절의 음악까지 여러분의 감성을 채워줄 음악 모음집 날씨와 음악 이야기를 전격 해부해봅니다. 날씨와 음악 이야기의 두 진행자 바로 YTN 라디오 앵커 전진영 씨와 작곡가 조혜인 씨인데요. 마이클 부블레 노래예요. 아, 저도 이 노래 좋죠. 너무 좋아요. 풋풋한 선남. 두 사람은 매회 정해진 주제에 맞게 자신이 준비한 음악들을 추천하고 또 그 음악에 담긴 이야기를 함께 풀어냅니다. 나도 오늘은 용기 낼래요. 날씨와 음악 이야기의 첫 번째 감상 포인트 바로
음악과 함께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남자들의 데이트 로망 중에 이런 게 있대요. 어떤 거야? 공원에서 데이트할 때 여자친구 날씨와 음악 이야기에는 하나의 토크 주제를 가지고 음악을 선곡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혜인 씨는 그럼 어떤 음악이 있으세요? 저는 오히려 남자친구가 저한테 좀 져줘가면서 농구 같은 운동 같이 해줄 때. 오늘 선곡 주제는 바로 운동할 때 듣기 좋은 음악들로 한번 저희가 정해봤습니다. 유용하겠네요. 네. 주제가 운동할 때 들으면 좋은 음악이라면 서로 좋아하는 운동이나 운동회 때 자주 들을 수 있었던 노래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음악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음악 듣는 즐거움을 배가시켜줍니다. 날씨와 음악 이야기의 두 번째 감상 포인트, 바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 추천입니다. 최신 K-POP은 물론이고 현재 해외 음악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노래와 시대의 명곡이라 불리는 옛 가요나 팝 음악처럼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을 추천하고 들려드립니다. 특히 옛날 음악들은 하나의 코너를 통해 소개되는데요. 날씨와 음악 이야기의 세 번째 감상 포인트, 추억과 사연이 담긴 노래를 추천합니다. 날씨와 음악 이야기에는 아련한 옛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코너 예스터데이가 있는데요. 이 코너에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음직한 그때 그 시절 명곡들을 추천합니다. 이장의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노래. 네. 누구에게나 선물같이 찾아왔던 1970년대 영화 별들의 고향에 수록되며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노래 이장희의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김원준의 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빠지면 서운하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1990년대 최고의 댄스곡이죠. 김원준의 쇼처럼 추억 속 노래들을 선곡하고 들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와 음악 이야기 최고의 감상 포인트는 날씨에 맞는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매년 봄이면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을 즐겨 듣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처럼 계절에 따라 어울리는 음악도 달라집니다. 날씨와 음악 이야기에선 날씨와 계절에 따라 그 시기에 듣기 좋은 노래들을 추천합니다. 더위가 찾아오는 6월, 여름을 맞아 더위를 잊게 해주는 신나는 댄스곡들이나 미세먼지가 한창일 때 매캐한 황사먼지를 날려버릴 듯한 상쾌한 분위기의 음악 등을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거죠. 날씨에 맞는 음악과 사연, 그리고 추억 속 노래를 들려드리는 본격 음악 토크 프로그램 날씨와 음악 이야기. 음악과 이야기가 이뤄내는 멋진 하모니, 날씨와 음악 이야기와 함께 기분 전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최신 가요의 흘러간 옛 가요, 그리고 세계 각국의 음악까지 날씨와 음악 이야기에선 장르와 국적을 불문한 정말 다양한 노래들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외국인 뮤지션들도 함께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주 월요일 밤 11시 40분 날씨와 음악 이야기 잊지 말고 본방사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재치 넘치는 진행자들의 입담도 날씨와 음악 이야기의 매력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놓치기 아까운 명작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코너 불후의 명작입니다. 유경 씨, 오늘은 어떤 명작 다큐멘터리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최첨단 과학의 숨겨진 이야기를 보여드리는 다큐멘터리 무한신비 놀라운 과학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기오염을 해결해주는 다양한 과학기술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승민 씨, 네. 만약에 세 사람이 각각 버스, 기차,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다면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매연에 노출될까요? 아무래도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 자동차가 내뿜는 매연을 직접 마시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자전거가 아닐까요? 네, 저도 처음에는 자전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험 결과 자전거보다 버스를 탔을 때 더 많은 매연에 노출됐다고 합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지 오늘의 불후의 명작 다큐멘터리 무한신비 놀라운 과학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전거보다 버스를 탈 때 매연에 더 많이 노출된다고 하니까 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지 오늘의 불후의 명작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이어서 세 번째 코너죠. 한 가지 과학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을 알아보는 사이언스 타임머신입니다. 네, 오늘 사이언스 타임머신에서 다룰 주제는 사람들을 비와 햇볕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우산입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우산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우선 두 번째 코너 불후의 명작부터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이 매일 숨쉬는 공기는 얼마나 깨끗할까요? 과학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매연으로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대기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자들의 다양한 연구를 소개해 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인간의 건강에 해로운 다섯 가지 대기오염 물질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혈액의 산소 공급 능력을 떨어뜨리는 일산화탄소, 그리고 폐의 염증을 유발시키는 이산화질소, 또 호흡을 할 때 코와 기관지에 강한 자극을 주는 아황산가스, 기도에 악영향을 끼치는 오존, 마지막으로 발암물질로서 염증을 유발하는 공기 중의 작은 입자입니다. 이런 오염물질로부터 사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중 뉴질랜드에 위치한 수자원 대기 연구소에서는 일명 건강한 도시 대기라는 이름의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부터 대기 오염의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그래서 대기 오염을 연구하기에 아주 적합한 나라인 거죠. 이곳에선 먼저 도시 안에서 서로 다른 통근 수단을 이용했을 때 오염에 어느 정도 노출되는지를 알아봤는데요. 3명의 과학자가 대기 오염 측정 기구를 들고 각각 자전거와 버스, 기차를 타고 이동해봤습니다. 그 결과를 분석해보니 매연에 가장 많이 노출된 통근 수단은 버스였는데요. 그 이유는 자전거를 타면 바람이 불어 매연이 금세 사라지지만 차를 타고 이동할 경우 더러운 매연이 환기구를 타고 들어와 차 안에 갇히게 되죠. 그 매연이 차에서 빠져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버스나 승용차와 같은 자동차를 탄 사람이 대기오염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기오염에 맞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여기 가장 오래되고 좋은 공기청정제, 나무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나무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산소를 내뿜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때 과학자는 나무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탄소를 분석해 나무가 매년 얼마나 많은 탄소를 축적하는지 연구하죠. 나무가 해결할 수 있는 대기오염은 어느 정도이고 몇 그루의 나무가 더 필요한지 등을 알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만으로 도시의 대기오염을 모두 정화하기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유독성 가스를 제거하고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팔라듐인데요. 팔라듐은 차량의 배기가스에서 유독성 가스를 제거하는 촉매 변환 장치에 사용하는 금속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팔라듐이 매연을 정화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봤는데요. 촉매 변환 장치가 장착된 차량과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비교해 본 결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모두 촉매 변환 장치가 없는 차량에서 생각보다 많은 양이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팔라듐의 비싼 가격인데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팔라듐을 나노 단위로 전환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만약 팔라듐을 나노 단위로 사용하면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적은 양의 팔라듐으로도 충분한 효과는 물론 원가 또한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전 세계엔 7억 대가 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매년 차 한 대가 내뿜는 유독가스는 무려 300kg에 이르는데요. 대기오염은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배기가스를 정화해 깨끗한 공기를 만들려는 과학자들의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쨍쨍 내리쬐는 뜨거운 햇살과 하늘에서 수도꼭지를 튼 듯 쏟아지는 빗방울. 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고마운 도구, 우산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의 필수품인 아치형의 작은 쉼터, 우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에 대해 사이언스 타임머신과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봅니다. 오늘 사이언스 타임머신의 주제인 우산의 과거 기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산이라는 말은 그늘을 뜻하는 라틴어 엄브라에서 유래됐는데요. 최초의 우산은 기원전 1200년경 중국과 고대 이집트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왕과 귀족처럼 계급이 높은 사람들만 쓸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우산 속 역사 이야기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우산은 1200년경 중국과 이집트에서 기원됐다고 합니다. 왕과 귀족들이 햇빛을 가리기 위해 우산을 사용했던 건데요. 우산을 드는 일은 보통 지위가 낮은 하인들의 몫이었죠. 그리고 훗날 중국에서는 햇빛을 가릴 때뿐만 아니라 비를 피할 때도 우산을 썼는데요. 종이로 만든 우산에 왁스를 발라 비를 막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들은 접이식 우산도 만들었는데 이 기본 디자인은 이후에도 거의 변하지 않았죠. 18세기 초반 우산이 영국에 들어왔을 때에도 여자들만 비를 피할 때 우산을 썼습니다. 남자들이 쓸 경우 비를 피하는 행동이 나약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산업혁명이 진행되던 1950년경 이후부터는 그런 시각이 점차 줄어들면서 남자들도 우산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과거의 우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으로 우산 기술의 현주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비와 햇빛을 막아주는 도구였던 우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디자인이 더해진 것은 물론 독특한 아이디어로 그 형태와 기능이 진화되고 있는데요. 그중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우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속 120km 이상의 강풍에도 뒤집히거나 망가지지 않는 우산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네덜란드의 한 우산 제조 회사와 네덜란드 델프트 공과대학이 공동 연구로 개발한 비대칭 우산. 우산은 대칭이어야 한다는 편견을 깨고 탄생한 이 우산은 강풍에 강한 우산으로도 유명한데요.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 의하면 시속 120km의 강풍에도
뒤집히거나 망가지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비대칭 모양의 디자인에 그 비결이 있는데요. 바람의 흐름에 따라 우산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저항을 최소화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날개 모양을 본뜬 살대 또한 강풍에도 뒤집히지 않도록 도와주죠. 지금까지 강풍에도 뒤집히지 않는 우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미래형 우산은 이런 기능은 기본으로 갖고 있는 데다가 우산을 접거나 펴지 않아도 비를 막아준다고 합니다. 접거나 펴지 않고도 비를 막아준다니 바로 이해가 안 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유경 씨가 미래형 우산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접거나 펴지 않아도 되는 우산, 바로 공기 우산입니다. 공기 우산이란 주변의 공기 흐름을 이용해 비를 막아주는 신개념 우산인데요. 우산 지붕 없이 우산 대만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공기 우산을 쓸 땐 우산 대만 들고 있으면 된다는데요. 공기 우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지붕 없는 우산이라 불리는 공기 우산. 이 우산은 막대봉 모양으로 리튬 전지와 모터, 스위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우산은 어떤 원리로 비를 막을 수 있는 걸까요? 먼저 리튬 전지로 모터와 팬을 돌리면 공기를 빨아들인 뒤 우산 상단부에서 공기가 뿜어져 나오는데요. 이때 그 주변에 기류가 형성되면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공기층에 부딪혀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커버가 비를 막아주는 거죠. 공기 우산 막대봉의 길이는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약 30에서 50cm 정도입니다. 그리고 공기 우산이 비를 막아주는 영역은 사방 1m 내외로 비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죠. 고대 이집트와 중국에서 햇빛과 비를 피하기 위해 만들어 쓰기 시작한 우산. 그리고 편리함과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바람과 함께 우산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비 오는 날 든든한 동반자가 될 우산의 진화를 기대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우산 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 미래형 우산인 공기 우산은 정말 신기한 기술이었는데요. 그런데 현재 중국의 한 연구팀이 발표한 공기 우산 시제품을 살펴보면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공기 우산은 모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필요한데요. 시제품의 배터리는 최대 30분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연구팀은 비교적 우산을 장시간 쓰지 않는 도시 사람들을 상대로 공기 우산을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다 먼 앞날을 위해서라도 공기 우산의 배터리 수명 연장 기술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보완할 점이 많지만 만약 출시가 된다면 정말 우리 생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술이 될 것 같은데요. 공기 우산을 써보는 그날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코너 보루의 명작에선 인간을 대기오염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과학기술들을 살펴봤는데요. 환경오염이 점점 심각해지는 만큼 그 오염을 막아내는 과학기술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현재 과학자들은 대기오염을 효과적으로 막으면서 비용은 적게 드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환경오염을 줄이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환경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가까운 미래를 위해서라도 평소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바로 다음 주에 방송 예정인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보여드리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입니다. 네, 과연 7월 둘째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들려줄지 궁금해지는데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수학교육에 대한 고민을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수학 콘서트 수다학 시즌2. 내 아이,
수학 공부 어떻게 시켜야 할까요? 학년별 맞춤 수학 공부법. 오전 10시 수다학에서 알려드립니다. 날씨와 계절에 맞게 다양한 음악들을 추천해주는 본격 음악 토크 프로그램 날씨와 음악 이야기가 오후 6시 4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가 자랑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양 다큐멘터리죠. BBC 특선 다큐가 밤 9시에 방송됩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묻고 답하는 TV 과학 강연 프로그램 이매진. 인간은 바이러스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신종 바이러스에 대비하기 위한 백신과 이를 통해 알아보는 의학의 미래. 오전 10시 이매진에서 확인해보세요. 살아있는 체험기를 전달하는 여행 프로그램 세계 테마 기행이 오후 6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세계적 명화들을 날씨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재밌고 유익하게 풀어보는 시간 날씨를 그리다 오후 6시 45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직접 들려주는 의학 정보의 모든 것 사이언스 의학 칼럼이 밤 11시 40분에 방송됩니다.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과학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과학을 두루 섭렵할 수 있는 YTN 사이언스 다큐. 오전 9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전 세계 교민들을 통해 현지의 문화 체험을 해보는 시간 글로벌 코리안이 오후 6시 45분에 방송됩니다. 과학을 통해 역사 속 수수께끼를 풀어보는 프로그램이죠. 한국사 탐. 한국 전통음악의 중심을 잡아주는 악기 북. 우리 선조들이 사랑했던 북에 숨겨진 역사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오후 8시 한국사탐 놓치지 마세요. 기술 경쟁력 하나로 세계를 점령한 한국의 위대한 강소기업들. 이들의 성공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강소기업이 힘이다. 오전 9시 놓치지 마세요. 21세기형 글로벌 창의인재들의 성공 신화를 들어보는 휴먼 강연 프로그램 청년 창업 런웨이. 벽면에 낙서처럼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리는 그림 그래피티. 한국의 그래피티 문화를 창조하는 거리의 화가 아티스트 유승백 대표의 특별한 창업 스토리를 들어봅니다. 오전 10시 청년 창업 런웨이 채널 고정. 사진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사진 강의 프로그램 찰칵찰칵 날씨 담기가 오후 6시 45분에 방송됩니다. 각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현재 위치에 자리매김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 만나고 싶은 사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혜동 박사의 이야기를 오전 9시 만나고 싶은 사람에서 들어봅니다. 슈퍼주니어의 팔방미인 려욱과 연예계 정보통 이혜린 기자가 전해주는 대중문화 속의 다양한 이야기. 오전 9시 45분 엔터케이에서 만나보세요. 미래를 이끌어갈 중학생들의 흥미진진한 퀴즈 배틀. 대한민국의 창의 인재를 발굴할 퀴즈 킹왕짱이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영화평론가 최광희가 들려주는 신작 영화 이야기와 영화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날씨의 모습. 밤 11시 40분 시네마 레인보우 놓치지 마세요. 네, 다음 주도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가득한데요. 7월 둘째 주에도 YTN 사이언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TV 더보기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습기 많은 장마철에 알아두면 좋은 생활정보 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여름철 신발 속 습기와 냄새를 잡는 방법인데요. 신문지나 잘 말린 커피 찌꺼기를 신발 안에 넣어두면 제습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또 과일 드시고 남은 과일 껍질을 잘 말려서 신발에 넣어두면 제습 효과는 물론 불쾌한 냄새를 잡아준다고 하니까요. 장마철에 비에 맞은 신발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까지 활기찬 한 주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프로그램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TV 더보기의 유승민, 고유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